여러분 안녕하세요. 텃밭코디 이은정, 이정임입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가물긴 해도 드물게 비도 내리고 해서 텃밭의 작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다양한 해충과 여러가지 병해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텃밭은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덥고 습해지는 시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이 병에 걸렸을 때 제대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고 진단 결과에 맞는 처방을 해야 방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병해는 예방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식물의 병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구분하기 힘듭니다. 식물의 병해는 흰가루병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습도가 높을 때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식물 포기 사이에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해를 예방 또는 줄이기 위해서는 밀식을 피하고 식물 포기 사이의 통풍과 투광을 좋게 하여 옷자라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식물에 피해를 주는 병원균은 크게 곰팡이균, 세균, 바이러스로 구분되며 이에 따른 피해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곰팡이에 의한 피해는 방제 효과가 비교적 높은 반면 세균에 의한 감염은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바이러스 병에는 방제 효과가 거의 없어 진딧물과 같은 매개충을 구제하여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곰팡이병이 많이 진전되면 포자나 균액 등을 관찰할 수 있으나 초기에는 세균병과 피해 증상이 비슷하여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구분하는 쉬운 방법은 냄새입니다. 곰팡이병은 냄새가 없으나 세균병은 썩는 부위에서 심한 냄새가 납니다. 또한 곰팡이병은 말라 썩는 경우가 많고 세균병은 물러지며 썩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병은 잎이 뒤틀리거나 기형적으로 자라는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텃밭에 흔히 발생하는 병해로는 흰가루병, 역병, 시드럼병, 무름병, 탄저병, 녹균병, 잎곰팡이병, 바이러스병 등이 있습니다. 해당 병해의 피해 모습은 동행서울 친환경 농장 가꾸기 책자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다양한 병해의 정보는 국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의 병해충 도감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병해충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텃밭 작물의 병해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얘기한 바와 같이 병해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병해가 심해져서 방제가 필요할 때 증상에 맞는 약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 텃밭은 화학 합성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친환경 약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약이라고 하면 병해충 방제에 이용되는 약재로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재들을 말합니다. 우리 친환경 농장에서는 농약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매년 세 차례에 걸쳐 친환경 농장에서 재배한 채소의 잔류 농약 검사를 통하여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참여자 및 농장주에게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천연식물보호제라 하면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과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을 말하며 이러한 천연식물보호제는 유기농업 자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장에서는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시한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 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친환경 약재의 선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공시유기농업자재조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농 자재의 유효 성분에 적당한 보조제를 첨가하여 액체나 고체 상태의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을 제재라고 합니다. 제재를 하는 주요 목적은 사용하기 쉽고 약효를 최대한 발휘하며 작업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제재 중 희석살포제는 물에 희석하여 살포하는 형태이고 직접살포제는 포장지를 개봉한 후 직접 살포하는 형태이며 그 외에 훈연제 등과 같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특수 형태가 있습니다. 액상제인 병해 관리용 약재와 입제인 충해 관리용 약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병해 관리용 약재 200ml는 1000제곱미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사용 방법은 1000배 희석으로 물 2리터에 2ml를 잘 섞어서 2주 간격으로 작물에 살포합니다. 충해 관리용 약재 살포 방법은 2000배 희석으로 물 2리터에 1g을 녹여서 파 밤나방 유충 발생 초기에 10일 간격으로 2회 잎에 살포합니다. 동행서울 친환경 농장 책자 27쪽에 천연 재료를 사용한 살충 비누, 베이킹 소다, EM, 고추씨, 마늘, 담배 추출물, 목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충국, 고삼, 은행나무 추출액을 사용하여 친환경 방제를 할 수 있고 이것을 원료로 만든 약재도 많이 있습니다. 천연 재료를 이용한 방제 및 기피제 제조 시에는 다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천연 농약을 만들 때 사용할 물은 생수나 수돗물 등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식물 추출물을 이용할 때 생소한 식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독초일 경우 제조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재료를 함부로 섞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난 회차에 소개된 난황류는 흰가루병 등 병해충 방제 효과와 안전성도 뛰어나지만 매번 만들어 쓰기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와 식용유를 혼합한 마요네즈를 사용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준비물은 마요네즈와 물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마요네즈는 200배 물에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마요네즈 역시 기름 입자가 작을수록 효과가 높아지므로 잘 섞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희처럼 믹스를 사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200배로 맞추기 위해 물 1리터에 마요네즈 5g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마요네즈 방제액은 난황류와 마찬가지로 식물 잎의 앞뒷면에 흠뻑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요네즈를 물에 타서 살포하게 되면 가격도 저렴하고 안정성이 확보되고 병해 방제뿐만 아니라 식물을 건실하게 키우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병해의 예방 및 방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씨앗으로 파종할 경우는 저항성 품종의 건전종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발병 초기에 병든 포기는 바로 제거합니다. 균형 있는 비료 공급과 적정 생육 온도 및 햇빛의 확보로 식물이 웃자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텃밭 주위에 감염된 식물의 잔재물과 수확 후 잔재물 등 전염원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돌려짓기를 추천합니다. 화학비료보다는 퇴비나 속회의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물빠짐이 잘 되도록 토양을 관리합니다.